원식 씨는 두 딸의 아빠입니다. 두 딸과 놀기 위해 새로운 게임을 익히기도 하고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아프리카 전래놀이 망카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제일 즐겨하는 편이고 제가 만든 게임도 있고 예. 그리고 그냥 바깥에서 날씨 좋을 때 바깥에서 놀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식 씨는 강남의 입시 학원에서 이름을 떨쳤던 영어 강사입니다. 그가 강남을 포기하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온 것도 두 딸 때문입니다. 아빠 언어 갈 테니까 나와. 그래 이거 맛있게 끝내고. 아이들이 놀 골목길을 찾아 이 마을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요. 이사를 온 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혜민이와 혜원이. 그런데 딸과 친구들이 노는 곳엔 늘 원식 씨가 동행합니다. 원식 씨는 이 마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골목 놀이를 알려주는 일종의 놀이 코치 같은 존재거든요. 자, 우리 바위와 나무 규칙을 하나 집어넣자. 바위와 나무 규칙. 잡힐 것 같은데 이제 바위 그러면서 바위를 집어던져. 그러면 네가 바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위가 돼서 여기 있어야 돼. 알았지? 그러면? 그러면은 얘는 얼음 상태가 되는 거야. 얼음땡 할 때처럼. 그럼 내가 땡을 풀린 거야? 아니지. 다음번 술래가 잡힐 때까지 이렇게 바위가 돼서 기다리는 거야. 얼음 상태로 계속 있는 거야. 알았지? 2006년경에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저희 바깥에 이렇게 나와서 노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놀았던 많은 골목놀이나 그런 놀이들이 지금 사라졌다는 걸 문득 깨닫고서 아이들한테 이런 놀이를 갖다가 같이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딸아이가 같이 나가서 이렇게 좀 놀 수 있고 저도 나름대로 편하게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저기서 주워온 병뚜껑으로 딱지를 만들었던 기억. 지금은 사라져버린 골목놀이가 어디 병뚜껑 딱지치기 뿐이겠습니까? 긴 줄넘기, 사방치기, 얼음땡, 비석치기, 말타기. 해저무는지도 모르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했던 놀이들. 그러나 요즘 아이들에겐 생소한 놀이죠. 그렇게 잊혀진 골목놀이가 이 마을에서 살아난 건 원식 씨 덕분입니다. 자, 연습해 여기서 연습해. 친구들이랑 노는 거는요. 그냥 똑같은 거 계속 하니까 반복하고 이러니까 좀 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거는 새롭고 뭐 다른 것도 많이 배워서요. 이렇게 재밌는 노래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작.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외출을 하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이렇게 또래 아이들끼리 자유롭게 어울리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죠. 그런 현실이 원식 씨는 안타까웠다는데요. 두 딸에게만이라도 함께 어울려 노는 놀이의 재미를 알려주기 위해 골목놀이를 시작하게 됐다는 원식 씨. 요즘엔 이렇게 골목놀이에 필요한 소품들까지 직접 준비한다는데요. 시판용이 아니니까 그냥 벽뚜껑 보이는 대로 주워다가 생기는 대로 주워다가 틈나면 모이면 그거 가지고 좀 만들어 두죠. 그렇게 모아서 만든 병뚜껑 딱지만 벌써 200여 개가 넘습니다.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돌려주기 위해 시작했다는 골목놀이. 하지만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며 의무감 같은 게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자기가 2시간, 3시간 가지고 놀 수 있는데 아이들끼리 2시간, 3시간 동안 갈등 없이 놀려고 하면은 참아야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좀 서로 간에 타협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규칙을 서로 조절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점에서 좀 훈련이 부족한 게 조금 가끔 보여요. 무조건 이제 자기 위주로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좀 많죠. 그때부터 해외 서적까지 구해가며 놀이에 대해 체계적인 공부를 시작했다는데요. 자신의 경험과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놀이에 관한 책을 집필하는 게 그의 또 다른 목표가 됐습니다. 아이들로부터 놀이를 빼앗은 어른들이 놀이를 되찾아줘야 한다는 원식 씨.
그게 아이에게 아이다운 삶을 돌려주는 길이라 그는 믿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이제 어른들끼리 한번 기회를 찾아봤으면 저는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행복하자고 사는 게 이제 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이들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놀이 시간이 줄어들수록 어린 시절도 그만큼 사라집니다. 한번 사라진 어린 시절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이의 당연한 권리와 행복을 또 아이로서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계십니까?